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은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특징, 그리고 이제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38% 상승 마감을 했고, 자, 그리고 코스닥은 0.7% 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일단 상승하는 모습, 우선 또 이어가는 모습이었고, 환율이 이제 1298원을 가리키는 모습이고요. 유가도 7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좀 특징적인 부분을 좀 본다면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코스피 시장에서 좀 유입이 됐다, 그죠? 그러면서 개인이 1160억 원 매도를 보였지만, 그 기간도 1481억 원 매도를 나타냈지만, 외국인들이 2632억 원 매수를 보였고,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1223억 원 매수를 보인 반면 외국인이 1228억 원 매도, 그 기간이 192억 원 매수를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우선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좀 유입되면서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는 그런 양상들이었고요. 지금까지 이제 수급 자체가 2차전지 쪽에 상당한 쏠림이 있었다면 그 2차전지에 대한 쏠림이 일부 완화되면서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일 3월 31일 공개 방송이 있는데요. 8시 40분부터 진행을 하니까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의견을 나누시고 가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 많이들 들어오시고, 오늘 시장 특징 좀 뽑았는데, 우선 뭐 미국발 유동성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을 좀 이끄는 모습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미국장 안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올랐고 전기차도 올랐어요. 우려감은 없을까, 이 부분 한번 짚어보고, 자, 반도체 패키징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상당히 좋다, 그죠? 그리고 이제 설비 관련된 기업, 뭐 오늘 제우스 같은 기업들 신고가 가는 모습들이었는데,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 같이 한번 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도 오늘 좋은 모습 보였어요. 자, 그런 자동차 부품주들, 뭐 일단은 미국발 자동차 부품주라고 좀 봐야겠죠. 미국 조지아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알라바마에 또 공장이 있는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자동차 부품주들도 악재가 끝났나, 앞으로 이제 기대를 좀 할 수 있겠나에 대한 부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이 이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제 전반적인 이제 반도체 가격 자체가 바닥은 아니에요. 근데 어제도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있었지만, 그런 이제 실적 발표에서 이제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시장 자체는 오히려 괜찮다, 하반기에는 이제 회복될 거야, 수요가 증가할 테니까, 이렇게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내놔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 내에서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또는 램 리서치, 그리고 ASML, 엔비디어 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도 다들 우상향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주가 추이 자체는 삼성전자보다 더 좋아요. 잠시 한번 차트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미국장의 반도체 관련주들을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우상향을 계속적으로 이제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뭐 21선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이고, 자, 그리고 ASML, 자, 유명하죠. 슈퍼을 ASML인데, ASML 같은 경우에도 꾸준한 우상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이 장비를 가장 많이 전 세계에서 납품하는 기업인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우상향을 꾸준하게 보이면서 20선을 다시 한번 탈환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램리서치도 지금 현재 주가는 강한 모습을 보이면 6%가 또 전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바닥에서 탈출을 하면서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났는데, 다만 좀 특징적인 것이 이제 거래량이 조금 터졌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일부 차익 매물도 나왔다 라는 부분도 함께 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 이런 움직임들이 보인다는 것은 결국 미국 장에서에 대한 뭔가에 대한 변화가 좀 이루어졌다는 건데, 우선은 이제 3월 23일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 내에서 이제 우리가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카드 자체가 이 경우의 수가 이제 뭐 안 쓰거나 또는 한 번 정도 쓸 수 있다
뭐 그런 결론을 좀 내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 유동성 축소 국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금리 인하를 하면 유동성에 대한 확대 국면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유동성이 축소된다면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히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주가가 전 세계적인 지수가 좀 빠져서 내려왔던 부분이었고, 다만 지금은 이제 동결 금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제 동결 또는 인하 가능성도 이제 높아지고 있는 과정들이니까, 왜냐하면 예, 금리 인상을 이제 최소 뭐 최대 한 번 정도밖에 더 못한다 뭐 이런 결론을 지금 이미 미국 시장에서 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기술주들에 대한 매기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죠. 자, 중국이 현재 경기 회복 국면에 들어왔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좀 더 늘어날 수 있고,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가 이제 AI 챗봇 관련돼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의 챗봇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뭐 지금 일주일에 뭐 정말 수백 가지에 대한 논문들이, 관련된 논문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논문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 그리고 하루를 앞다퉈 가지고 더 높은 기술적인 부분에 AI 챗봇 관련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양상들인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반도체 안에서도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저장을 하는 이제 저장 장치에 대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지만, 결국에는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모으려면 당연히 이런 저장 장치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산을 담당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이제 AI 반도체로 연산 담당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도 좋은 모습을 지금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봐야겠죠. 이런 부분 자체를 보면, 뭐, 우리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실적이 어닝 쇼크를 기록했지만, 그런 낙관적인 전망이 내놨던 것도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 증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자,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것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역발상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이제 금리에 대한 인상이 최대 한 번 정도밖에 못한다 라는 얘기는,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은행, 미국발 은행 SVB 관련 파산 이슈가 나왔던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장기 채권에 대한 가격이 하락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손실액이 너무 커졌는데, 미실은 손실액이 커졌다 보니까 여기서 근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은 이런 장기 채권 가격이 추가로 더 하락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금리에 대한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채권에 대한 가격은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만큼 은행들이 안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한편의 음모론도 지금 시장에는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만약 4월 달에 이루어질 수 있는 CPI에 대한 발표가 4월 12일인가 그렇던데요. 자, 요 발표가 과연 안 좋게 나왔을 때는 시장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을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물가 상승률 자체가 6% 이상에 대한 결과를 기록을 해버린다면 시장은 거기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갑작스럽게 경기 침체 국면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우려감도 여전히 시장에는 남아있다. 지금 현재는 좋은 쪽만을 비추고 있지만 분명히 이런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4월 12일 맞네요, 그죠? 4월 12일이니까 요 날을 반드시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CPI가 얼마 정도 발표될지도 한번 눈여겨보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남아있는 악재라고 본다면 4월 12일 CPI 발표가 상당히 중요한 발표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 꼭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고, 최근에 이제 패키징 관련된 기업들이 국내에서는 또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이제 클린룸 설비 관련된 기업들도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자, 우리가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 예전에 이제 제가 한번 공정 관련해가지고 특집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몇 가지 좀 더 종합해서 보면, 우선 이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이 패키징 관련된 부분이 상승하는데, 일단은 가장 유효한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전공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포토, 식각, 뭐 방막, 뭐 전기 배선 등 이런 여러 가지 공정들을 우리가 이제 전공정이라고 합니다. 후공정은 이제 테스트와 패키징에 대한 부분으로 두 가지를 후공정이라고 하고, 노광, 식각, 세정, 평판, 이온주입, 방막, 열처리, 측정, 분석까지는 전공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노광이겠죠. 노광. 우리가 이제 노광 장비라는 게 이제 포토 공정,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쏴 가지고 그 빛에 똑같은 칩 안에서 그림을 그려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그림일수록 여기에 이 칩 안에서 많은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기술력은 우리나라는 전무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이 이제 ASML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슈퍼을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강점을 보이는 분야는 어딘가? 바로 후공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공정 관련, 우리가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삼성전자와 자 SK하이닉스가 국내 기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는 후공정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국산화율도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후공정, 바로 패키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패키징 관련해가지고도 우리가 최근에 급등하는 기업들을 본다면 이제 고성능 패키징 관련된 이슈가 많이 나오는데, 자, 이 고성능 패키징 기술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과거 이제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이제 반도체 칩이 있고 여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PC판이 있죠. 그럼 그 위에 이제 여기 또 다시 칩이 있고, 그러니까 요거로 이제 칩 자체가 있으면 여기에서 밑에 이제 납땜을 하고, 그죠? 요 칩을 이렇게 잡아주는 요렇게 뭐 회로 보호도도 있고 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칸을 좀 띄우고 또 다른 또 칩이 이렇게 들어가고, 거기에서 또 똑같이 이제 밑에 납땜 흔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회로도를 또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우리가 뭐 기판 같은 거 보면 그렇게 대부분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이제 이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고성능 패키징이라는 것은, 자, 떨어져 있던 사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좁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은 방이라면 이 정도 크기 안에 지금 여기에 칩이 두 개가 들어갔다면, 똑같은 크기라고 따졌을 때 여긴 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효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2.5D 패키징이라고 하고, 자, 3D 패키징이 뭐냐면 이걸 적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 한 단 더 쌓는 거죠. 이제 아파트 구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산율이 높고,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다 보니까 이런 패키징 관련 기술력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도 지금 현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의 IRA 관련해가지고, 뭐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지금 미국 내에서 투자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파운드리라든지 또는 후공정 관련된 부분을 보내겠다는 거거든요. 자, 삼성에서 지금 우리가 팹리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팹리스 업체들이 지금 현재로 보면 뭐 우리 퀄컴이라든지 애플 같은 기업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제 팹리스 기업들이, 공장이 없고 설계와 도면만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인데, 자, 그런 기업들이 사실 이제 TSMC의 물량이 모입니다. TSMC라는 기업은 파운드리 회사거든요. 위탁 생산만 하는 업체 거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모든 공정을 다 할 수 있어요. 팹리스도 할 수 있고 파운드리도 할 수 있고 후공정도 가능하죠.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만약에 맡겼을 때는 자기네들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쉽게 못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맡기는 물량들을 보면 TSMC에 대한 수율이 안 논다고 하거나 또는 이제 주문제 기간을 못 맞춘다거나 이랬을 때 이제 삼성전자로 물량들이 빠져나오는 거죠. 일부가 빠져나와서 마지못해서 이제 맡기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이 삼성전자가 미국에 투자를 해서 미국의 파운드리에 대한 증설을 한다면 미국 본토에 있는 회사들이 삼성전자에 물량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TSMC도 미국의 본토에 공장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거리적인 측면 자체에서 지금 선택의 부분은 좀 더 폭넓게 확장될 수 있는 기조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실리콘밸리에도 설계 도면만 담당하는 펠미스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런 패키징 관련해서 국산화율도 높고 이쪽으로 계속적인 기술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최근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요. 우선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패키징 관련된 기업들은 대부분 다 오랫동안에 대한 거래 관계를 유지했던 기업들이 많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하나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이죠. 단기간에 큰 폭의 상승세를 현재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자, 3월 29일에 단기 고점을 찍고 현재는 건전한 조정세가 좀 나타나는데, 뭐 여기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빠지지는 않거든요. 여기서 뭐 일부 조정은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더 추세적인 상승은 지금 들어왔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건전한 조정이 나타났다, 뭐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맞고요. 자, 넷패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꾸준히 지금 고성능 패키징 기술을 개발을 해왔던, 연구 개발을 했던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단기간에 많이 몰린 것은 있지만 이 추세적 상승은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자, SFA 반도체, 자, 이런 기업들도 단기로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그네틱스, 자, 마찬가지로 우상향을 조금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두산테스나, 자, 똑같은 흐름이 지금 보이고 있죠. 그리고 어제 이슈가 됐던 것이 DB하이텍, 자, 이런 기업들도 지금 우상에 똑같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클린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설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시장은 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제우스 같은 기업들이 오늘 이제 신고가 흐름을 좀 나타내면서 넘어갔고, 우리가 여기서 차량용 또 패키징도 함께 진행하는 기업들이 이제 혜성 TPC라든지 혜성 DS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우상향을 좀 보이고 있죠. 그리고 한미 반도체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꾸준한 흐름으로 기관에 대한 수급이 좀 붙으면서 좀 좋은 모습을 현재도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뭐 지금 ATSEMICON이나 그죠? 자, 마찬가지로 바닥에 조금씩 돌아선다, 그죠? 이거 종목 조금 작아서 그렇습니다. 윈팩, 자, 이것도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과정들인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 흐름만을 보이고 뭐 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 보면 이제 단기적인 급등을 좀 보이면서 거래량이 좀 많이 붙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제 고점에 거래량이 붙는다는 것은 매수도 많지만 그만큼 매도하는 물량도 많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이제 손바뀜이 나타나는 건데, 대신 지금 현재는 바닥에서부터 탈출하는 흐름으로 지금 올라오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조종세는 나타날지언정 다시 한번 더 처음에 출발할 때에 대한 가격대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런 현재에 대한 추세는 유지될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키징 관련해 가지고 뭐 이번 한 번으로 반도체에 대한 부분 상승세가 끝났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좀 더 추세적 상승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오늘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일부 조정이 좀 나왔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던 IRA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일부 이 내용이 어떻게 발표될지를 좀 지켜보자라는 그런 관망 심리가 좀 강하게 좀 작용을 하면서 뭐 조정세를 조금 보이는 그런 2차전지 기업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좀 시장은 관망을 하면서 좀 지켜보는 흐름이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주도주 흐름이 깨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건전한 조정세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제가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뭐 오늘도 뭐 덕양산업이라든지
강한 흐름이 나타났고, 뭐 서현이와 뭐 이런 기업들도 오늘 우상향을 꾸준하게 하면 또다시 한번 신고가를 넘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SL도 그렇죠. SL도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우상향을 좀 붙였고요. 자, 화신 뭐 이런 기업들도 우상향을 붙이면서 오늘 신고가까지 나타났습니다. 자,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결국에는 미국 조지아에 있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닥에서부터 또 돌아서는 기업들도 존재를 하는 거고, 미국 내에서 이제 조지아와 엘라바마 여기에 넘어가는 이 85번 국도 라인에 우리나라 기업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대부분 다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자, 그 위에 이제 애틀랜타가 있는데요. 자, 그 위에 애틀랜타 쪽 여기 이제 SK온 공장이 여기 있습니다. 또 배터리 공장이. 자, 그렇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이슈가 됐던 것이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이 또 다 올랐어요. 결국에는 미국 내에서도 이제 전기차가 개화기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고 지금부터 이제 보급이 확장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국내 현대기아차의 물량을 발주를 대주는 업체들이 미국 내에서도 그에 따른 수주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고 가동률 자체가 좀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상당 부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 현지 생산 기반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부품사들을 한번 공부를 했었잖아요.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런 기업들에 대한 현재는 재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고, 사실 이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IRA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악재에 대한 영향으로 지금까지 분석을 했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악재는 이미 넘어갔던 거고 악재는 선반영됐다는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호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반영이 되면서 넘어오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상세 자세한 영상은 여기 이 편이죠. 72번 자 정의선 회장의 결단 이 기업 움직인다 편을 보시면 앞서 했던 이런 자동차 부품사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하셔 가지고 시장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부품사들도 마찬가지로 좀 더 좋은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여기서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추가적으로 전장 부품에 대한 납품이 이루어지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꼭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내일 31일입니다. 3월의 마지막 날 8시 40분부터 공개 방송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시장을 보면서 시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종목에 대한 부분도 뭐 궁금하신 내용도 물어보실 수 있는 시간들이니까 거기에 같이 호흡하시면서 하루를 보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원리 클래스를 이번에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1차는 마감이 됐고 2차로 모집을 하는데요. 사실 최근에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또 여러분들 덕분에 또 좋은 1차 마감이 빨리 또 진행이 되어버렸고 이번 2차로 추가로 또 진행을 하는데 자 요게 33만원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선착순으로 딱 30분만 추가로 또 진행을 해서 또 열심히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교육도 공짜입니다. 들어보시고 실제 후기도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 내용도 참고하셔가지고 주식이 좀 안 돼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좋은 기회에 참여하셔서 한번 같이 수익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종목에 대한 내용들은 또 담아서 내일 공개 방송 때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